조선수군은 정말 단병접전에 약했을까? 조선수군은 원거리 타격전과 함께 단병접전에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외군을 따라 임진왜란에 전군했던 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일본군이 부딪힌 난관은 조선수군의 공격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다니면서 일본 배를 발견하면 곧바로 습격하였다. 조선군은 일본군보다 해전에 훨씬 익숙했다. 조선군은 일본 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 배와 저우하면 큰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일본 함대를 공격했다. 조선의 선박은 크고 튼튼하여 일본 배를 압도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조선군의 근접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다 쪽으로 멀리 나아가는 전술로 응전했다. 그러나 조선군은 일본군이 노를 저어 달아날 수 없게끔 갈고리가 달린 쇠사슬을 집어던져 일본 배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 싸움에서 조선인들은 70척의 일본 배를 빼앗고 일본 병사 대부분을 살해했다. 나머지 병사들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쳤다. 즉 조선수군은 외군과의 근접전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군이 먼 바다로 도망치며 조선수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조선수군이 먼저 외군 배로 넘어가 단병접전으로 외군을 제압하고 잡혀있던 포로를 구출하거나 물자를 노획했다는 기록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녹도 만호 정우는 적선 대선 두 척을 깨고 3명을 먹배고 2명을 구출했다. 군사들은 창, 칼, 활, 화살 등을 가지고 저마다 죽을 힘을 다해 추격하여 머리 43급을 베고 외선을 전부 불살라버린 뒤에 유군 일령장 손윤무는 외선 두 척에 총을 쏘고 산 위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상에서는 물론 육상까지 끈질기게 쫓아가서 과감하게 백병전을 벌였던 것이죠. 즉 조선수군은 원거리 포격전과 근거리 단병접전을 상황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외군 수군은 왜 막혀있는 당항포로 들어가서 두 번이나 전멸했나? 주막집 기생이 일본 첩자의 지도에 몰래 육지를 바다로 그려넣어 후에 그 지도를 이용하던 외군들이 바다로 착각해 도망쳤다가 몰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592년 6월 당포해전 때 도주한 외선이 당항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공격하여 외선 26척을 격파하고 적 50여 급을 베는 전과를 올립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4년 3월에도 외선 31척이 당항포로 이동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당항포 근해의 외선 10척과 포구에 정박한 나머지 21척을 모두 불태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외군은 당포에서 도주하면서 육지로 막힌 당항포로 두 번이나 들어갔는가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임진왜란 1년 전 남해안 지도를 그리고 정보를 염탐하던 일본 첩자를 알아본 주막의 기생 월인은 첩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해 지도의 빨간 부분을 바다로 칠해 나중에 이 지도를 보고 전투를 하던 외군은 바다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고립당해 전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진이 조선을 돕기 위해 원군을 보내려 했다? 여진족은 조선의 원군 파병을 제안했고 명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후에 여진족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우려했던 조선 조정이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의 파병 제안에 명은 여진족으로 외군을 치는 이이제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생각이었지만 조선 조정은 명의 예상과 달리 여진의 파병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난날 여진을 정벌해 추장을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여러 차례 조선의 국경을 침범한 여진을 믿을 수 없었고 여진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조선의 반응에 명도 여진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 제안을 철회하는데 명으로서도 만에 하나 이번을 계기로 여진과 조선이 가까워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은 조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 임진왜란 7년 기간 중 3년째부터 조선도 조총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병사들이 조총보다는 활 사용에 익숙해서 실제 전투에서 조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육군은 초기에 조총에 큰 피해를 보았지만 적극적으로 조총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왜란 중이던 1595년 유성룡이 병기창의 제조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조총이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의 항복한 외군들의 기술 전수도 더해져 조선군에 조총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조총을 사용해 전투에 승리했다거나 적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유량이 적었거나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 개인 무기로 활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군을 조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사준을 시켜 만든 휴대용 개인화기인 승자총통도 조총과 성능이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많이 활용한 기록은 없었죠. 이순신을 청구한 유성룡은 정말 이순신의 수호천사였나?
중요한 순간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고 공격하여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597년 1월 27일 이순신 투옥 여부를 결정하는 어전회의에서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물음에 유성룡은 임진년에 공을 세워 공원대부까지 이르렀으니 분수에 너무 지나칩니다. 무릇 장수는 뜻이 차고 기가 펴지면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라고 답합니다. 유성룡은 또 이순신이 거제도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포 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산도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면서 이순신을 공격하는데 한몫 거둡니다. 이렇게 이순신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원균에 대해서는 대개 나라를 위하는 데는 성심이 있습니다. 상당 산성을 쌓을 때 움막을 만들고 자면서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라면서 원균을 두둔합니다. 결국 이 회의를 끝으로 이순신은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파직된 이순신 대신 원균이 지휘한 조선수군은 7천량에서 대패하여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괴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임진왜란은 한반도 분단 비극의 최초 시작점이었나. 왜군은 조선 남쪽 4개도, 즉 경기, 충청, 전라, 경상의 하량을 요구하여 이는 우리 역사에서 남북 분단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일본은 명나라 침략은 고사하고 조선 점령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자 전쟁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조선 남쪽 4개도, 즉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 하량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기간 동안 남해안에 성을 쌓고 버티면서 이 조건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이는 우리 역사에서 남북 분단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권율 장군이 왜군과 결전의 장소로 택한 곳은 원래 행주산성이 아니었다. 권율 장군은 왜군과 결전의 장소로 원래 서울 남쪽에 있는 안현이라는 곳을 택했으나 참모들의 강한 권유로 행주산성으로 변경합니다. 권율은 수원 독산성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명군이 파주까지 내려오자 호응하여 서울을 탈환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때 권율은 독산성에서 가까운 서울 남쪽의 안현이라는 곳에 진을 치려고 했지만 참모들의 강한 주장에 못 이겨 결국 행주산성으로 위치를 변경합니다. 사실 안현보다는 행주산성이 서울의 왜군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는데요. 행주산성은 한강을 동항하여 서울을 바로 위협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안현은 강 건너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안현으로 갔다면 아마 왜군이 권율의 조선군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당시 행주와 가까운 파주에는 명군이 진을 치고 있어서 왜군 입장에서는 조선군과 명군이 합세하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왜군은 행주산성에 진출한 조선군을 먼저 괴멸시키기 위해 대병력을 동원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권율의 조선군은 너무나도 잘 싸웠고 이 전투는 임진왜란 3대 승리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됩니다. 권율이 참모들의 뜻을 따라 안현을 포기하고 행주산성으로 온 것은 신의 한수 같은 결정이었고 안현을 그대로 고집했다면 행주대첩도 없었을 것이고 권율이라는 인물도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